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세계 스포츠계는 유능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예를 들면 같은 축구 선수인데 세계는 많은 돈을 제시하면서 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때로는 한화로 수백억을 때로는 수천억을 제시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수는 다 똑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의 기량, 본인 자신의 혹독한 훈련, 남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선수는 밤에도 계속해서 거듭되는 강훈련을 통해서 가장 유능한 선수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는 반드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똑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써달라고 해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조건으로 얘기한다면 돈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지식도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가문의 혈통도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세상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아무 조건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우린 때때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각 시대별로 유능한 그리고 훌륭한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세계 각국에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한 사람을 손꼽으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 땅에 인류에게 어떤 공헌을 했고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바울 같은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재로 등용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대단히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서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니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희생자가 누구였냐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집사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사 일곱 사람은 사도들이 안수를 위해서 세워졌던 집사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집사 가운데 특별히 대단히 존경스럽고 모범적인 집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서대반이라는 집사였습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서대반을 죽이는데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주동자가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나 가장 충성스러웠던 서대반이라는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서대반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얼마나 혈기가 많았고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서대반을 죽였던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이 사람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살기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모습도 아닙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대겠다는 것은 이 사람 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신분이었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고만장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다음과 같이 또 성경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상황이었느냐면 로마 제국이 이 유대민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식민지와 같은 이런 제도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인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본토 로마인들하고 똑같은 보장을 받는 그러한 신분을 말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이 역사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보아서 이 바울의 집안은 어떤 특권층의 집안이었던지 엄청난 재력을 가졌던지 성경은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에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대단한 신분을 가진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신분을 가졌던 그런 특수한 집안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자신이 기고만장하고 교만과 혈기가 하늘을 찌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교가 있습니다. 이 율법 학교는 최고의 명문 학교가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이 사람은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수제자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이 사울은 자신 위에 사람이 없고 항상 자신만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가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엄청난 교만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을 비치면서 이날 또 예수님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사울 된 그런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 되는 이 사람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땅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하나님 가공할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가 되었던 이 사람까지 합해서 열두 사도 가운데 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나타났던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한 가지 현상은 바울에게도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귀신이 바울을 무서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에는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예를 들리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귀신이 바울 앞에 있을 때에 나사리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말 한마디에 쫓겨나가 버립니다. 귀신은 바울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할 때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었을 때 손을 쓸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다급한 나머지 병든 사람들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에 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울 몸에 지니고 있던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을 가져다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갖다 얹으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갖다 얹으면
어떤 병이든 다 치료가 되고 귀신은 쫓겨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에서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바울 같은 이런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성경을 찾아가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14년 만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까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세계의 모든 비밀을 직접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내려온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가장 큰 위대한 일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7권 가운데 학자들이 고정한 바에 의하면 일부 학자들의 견해가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학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서 27권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쩌면 이 바울이 없었으면 신약 성경을 완성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로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혈기 많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이 하늘 찌르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도 겉으로 귀하게 서셨던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사실을 한 가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나를 스카우트하시는 여러분 최고의 인재가 되십시오. 주님이 꼭 나를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최고의 주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시는 분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이 결점이 있는지, 오늘 주여 내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같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주여 저도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그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전체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다른 사람이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저렇게 쓰임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이 배후에는 이 사람의 어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났더니 자기 모습이 처절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하노라. 자신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찾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보았더니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내 자아가 항상 앞서갔던, 항상 내 자아가 너무 강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육의 것을 너무 드러내었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주님을 만난 순간 이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처절하게 자신의 몸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쳤습니까? 교만했던 것을 처절하게 부숴뜨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가장 인생을 성공한 분은 내 자신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컨트롤 못합니다. 세상 것을 자꾸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것을 끊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정욕적인 것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자아를 부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그러니까 자기 교만을 계속해서 부숴뜨리면서 점점 이 사람이 낮아질수록 성령님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그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갑자기 능력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내 몸을 내가 쳐서 나는 복종케 하노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절대 명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상관에 대한 절대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군대는 순종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복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순종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오늘 이 바울은 분명 성공자였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신을 고백하는 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머니 배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맨 나중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가 꼴찌라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이 강한 사람이 나는 꼴찌요, 맨 나중이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 가운데 사도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바울의 이름은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름이 바꿔집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스스로 큰 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작은 자가 될 때 주님이 서세요. 그런데 스스로 큰 자라고 할 때는 다 버려버립니다. 교만이 삭될 때 가장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만의 원조를 제가 나중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육이 죽어버리면 고집도 죽습니다. 육이 죽은 사람은 교만도 죽습니다. 육이 죽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육의 것이 정욕도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이 땅의 것을 탐내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이 죽었습니다. 나는 혈기도 죽었습니다. 내 자아도 죽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은 자신을 죽이는 일에 이 사람은 엄청난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점점 깊어질수록 그 입에서 계속되는 고백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시 전에는 주의 종들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성도 가운데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예수를 이 시대에 믿는 사람 가운데 나는 가장 하나님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점점 이 사람의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사람 입에서 고백되는 한 단어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 일을 많이 하면서도 이 사람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두목입니다. 내가 가장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의 겸손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는 따라오는 것이 사랑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질 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리고 항상 이기적인 것, 이런 것이 자리잡고 있을 때 가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에로스입니까? 필리오입니까?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는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이제 갓 태어난 이 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낮없이 아이를 보살필 때 대단히 고생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데 그 수고가 수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수고는 불평이 나오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수고를 하지만 사랑이 없는 그 수고 속에는 반드시 자신을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수고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여덟 가지 축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 축복 속에는 이 제 말씀 속에는 응답이 다 있습니다. 항상 내가 교만한 기도를 하고 항상 내가 뻣뻣한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듬어지고 누가 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성격을 마음대로 컨트롤 못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성격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쥐어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스스로가 내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시편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원을 덜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린 기도를 할 때 소원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언제 옵니까?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 겸손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은 토지 재물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자기 자아를 버려버리고 교만하지 않는 이런 겸손한 기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화공의 가족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귀하게 서시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편 22편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에게는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배부른다는 것이 뭘 말입니까? 의식주 걱정 없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하는 만큼 내가 더 채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보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 붙들어 주시는 겸손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늘 겸손한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집에 자녀가 성적이 1점이라도 올라도 네가 노력해서 잘 됐다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소소한 것, 아주 사사로운 일인데도 그분은 거창한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일입니까? 성적이 1점만 올라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건강 주신 거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가정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하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돌아보면 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상생활에 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높이시리라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도 아닙니다. 미래형을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끌어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가 너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 전제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겸손해야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우리가 문맥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교만과 겸손은 어디서 왔을까요? 최초의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좌를 뺏으려고 했던 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이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악령의 무리들입니다. 이 땅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내려와서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교만의 씨를 뿌렸습니다. 교만한 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겸손은 누가 주셨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 주님께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은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바로 이 시대 여러분이 살아있는 작은 예수입니다. 오늘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다니면 반드시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성령의 영은 곧 예수 영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는 분은 늘 겸손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천국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믿음의 가족들끼리 연합해서 겸손한 이 공동체는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사회가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가정과 사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